사랑하는 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름 방학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요 시점에 이제 여러분에게 커리큘럼을 좀 제안하도록 할게요. 알겠어?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대한 커리큘럼 영상이야.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 강의가요. 먼저 수능 기초 강의가 있죠. 수능 기초 강의. 그게 바로 뭐냐면 뭐 수학 1, 뭐 문과 같으면 그다음에 또 전체는 중학 수학. 그다음에 이과 같으면 수원, 수투, 미적원. 맞아? 이게 뭐야? 간접 연계 출제 범위 있는 부분들. 아니, 요 강의가 있어요. 글쎄 지금 방학 때 이걸 들읍시다는 조금 그렇겠지?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거야. 잘 봐.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 스스로를 돌이켜봐. 스스로를 잘 돌이켜봐서 선생님 저는 완전 생완포자입니다. 수포자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볼랍니다. 하시면 돼. 알았죠? 하시면 돼. 그러나 뭐 지금 이거는 조금 그래요. 그렇죠? 요거는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의가 있죠. 수능 개념 강의. 개념 강의가 당연히 뭐야? 2019.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자, 당연히 이 강의 뭐예요? 그렇지, 개념 강의야, 개념 강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능 개념 강의야. 수능에 딱 초점된 최고의 개념 강의. 그래서 최고의 개념 강의. 정말 꼼꼼하고, 정말 자세하고, 선생님의 그 슬로건처럼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김성은처럼 정말로 쉽게 잘 설명해놨어. 정말로 쉽게 잘 설명해놨어. 지금 시점에 개념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그래. 얘들아,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돼. 기본이 탄탄해야 돼. 그 높은 건물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지 높은 건물이 지어진대잖아. 그치? 선생님 맨날 떠드는 얘기잖아.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탄탄하고 땅을 깊이 파야 돼. 땅을 깊이 파지 않으면 얘들아 3층짜리 건물밖에 못 짓는데 땅 파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 3층짜리 건물이래. 뭐 제1 롯데월드처럼 막 100몇 층짜리 올라가는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어마막지하게 깊이 파야 돼. 근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 땅 파는 작업이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 바리케이드 딱 쳐놓고 아무것도 안 보여. 뭐하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뭐하는 거야? 땅 파는 거야. 땅 다 뿌개고 돌 뿌개면서 파는 거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러다가 이게 다 파지고 나면 골조가 올라가기 막 시작하면 그 다음 올라가는 건 두두두둑 올라가. 알았어? 개념 학습이 꼼꼼하고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고득점을 생각할까? 지금 스스로 알 거야. 내가 개념이 잘 돼 있다. 개념이 잘 돼 있지 않다. 그냥 어설프게 공식 정도는 알고 있다. 내가 아직도 뻥꾸가 뻥뻥 난 게 엄청 많구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개념할 시간 없어요. 물론 이걸 겨울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한 두세 강 듣고선 꼼꼼하게 복습하고 뭐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뭐 빨리빨리 조금은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그러나 꼼꼼하고 완벽하게 놓치지 않게 일단 한번 끝까지 빠르게 쭉 완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은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저 공식이 왜 이렇게 탄생했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개념이거든. 개념 학습해야 돼. 지금 아니면 못해. 지금 아니면 시간 없다.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았다.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 하면 된다.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 개념에 빵꾸 났어요. 우왕장. 아이고. 그러면 높이 못 올라가. 알았어? 자, 개념. 스스로 잘 생각해요. 다 꼼꼼하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자기가 분명히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창피해하지 말고 쪽팔려 하지 말고 남들 다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나는 뭐지? 하지 말고 하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잘 선별적으로 자기한테 맞게 개념 학습 꼼꼼하게 잘 할 것. 됐죠? 그 다음 이제 기출. 선생님의 기출 분석 강의. 이게 바로 뭐야? 2019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백제. 이게 선생님의 그 기출문제 분석 강의예요. 제목을 적중이라고 썼지만 원래 기출백제 하려다가 적중백제, 아 조금 더 임팩트 있으려고 이렇게 딱 썼어요. 사실은 적중은 진짜로 기출이거든. 기출이 적중이야, 기출이 얘들아. 알았지? 기출이 적중이야, 기출이. 그러니까 적중백제, 기출이 적중이다, 기출이. 여러분, 기출분석이 완벽하게 되면 점수가 확 올라가. 내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봐. 개념을 끝냈어. 개념이 끝나자마자 점수가 확 올라가는 학생들은 사실 좀 소수야. 개념이 끝나도 점수에 큰 변화가 없는 학생들 꽤 많아. 그러나 개념과 함께 기출문제 분석이 탁 이루어지고 나면 점수가 수직상승한다. 수직상승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 얘가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 선생님 기출분석이 어떻게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좀 없어 보이는 말로 얘기하면 외우는 거야.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다 내 걸로 되는 거야. 여러분 모든 건 말이야 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 강의도 그래. 처음에 강의 어떻게 할까? 그치 선생님도 어떤 롤 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저런 강의를 해보고 싶다. 저런 강사가 돼야지.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선생님께 나오는 거야. 모든 건 말이야 원래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도 다 그렇게 해봤어. 옛날에도 우리 내신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니 수학. 처음에 막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교과서나 뭐 문제집 있는 거 막 풀어. 모르면 외워. 막 그냥 반복해서 풀어. 머리에 막 들어가.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응용도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기출 문제는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선생님이 적중백제에서 진짜 꼼꼼하게 자세하게 뭐 거기는 토씨 하나하나까지 다 분석하면서 분석해 줄 거야. 알았어? 기출문제 완벽하게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넣어줄 거야. 또 적중 100제인데 100문제씩 선별해놨어. 확률통계 100문제, 수학2 100문제, 미적분원 100문제, 미적분2 100문제, 기하벡터 100문제. 여기 있는 100문제는 내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 정말 정말 좋은 문제. 정말 정말 여러분이 다 봐야 되는 문제. 진짜 유형별로 다 분류해서 거기 있는 거. 여기에 평가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사관학교 문제까지 다 잘 분류해서 넣어놨어. 그럼 거기 있는 문제까지 다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소할 법한 그러니까 생소해서 뭐야 못 봤어 라는 거 없게 100문제 다 완벽하게 구성해놓은 거야. 진짜 진짜 최고. 알았어? 이제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알겠죠? 이 100문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번 방학 때 꼭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 알았죠? 이게 안 되면 성적 잘 안 오른다. 알았지? 이거 자꾸 건너뛰고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안 하고 지금 여름 되니까 막 모의고사 모의고사 하면서 모의고사 자꾸 푸는데 이게 1번이야. 알았어? 기출문제 분석과 개념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성적이 6월 모평 때 잘 안 나왔다면 얘부터 점검해야 된다. 모의고사를 열심히 푼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제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자, 파이널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1, 2, 8 불꽃 모의고사. 뭐 지금 대박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제일 뭐 하여튼 대박이에요. 60만 수험생 모두 다 풀어야 되는 1, 2, 8 불꽃 모의고사. 자, 요거. 그다음에 2019 불꽃 찍기 파이널. 선생님의 그냥 명불허전 강좌죠. 불꽃 찍기 파이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은 두 가지를 딱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1, 2, 8 불꽃 모의고사. 선생님 왜 1, 2, 8이에요? 자꾸 물어보는데 요 뜻은 이거야. 여기 이제 사실은 1, 2, 8을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게 맞아. 1, 2, 8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1 2, 8. 무슨 말이냐면 자 1등급 받자. 28개 다 맞춰서. 이런 얘기야. 사실은 시작은 요거야. 근데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 2, 8 불꽃 모의고사를
비킬러 28문제만 다 맞춰서 1등급 받자는 아니야. 알았어? 물론 쓰기는 내가 그렇게 써는 놨는데 비킬러만 다 맞추자. 절대 그 의도가 아니고 128 불꽃 모의고사의 목적은 이거야. 여러분 킬러 문제 21, 30, 29, 30을 맞추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 킬러 학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 그래. 그거보다 더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시험을 하루 종일 보니? 아니잖아. 시간은 100분 안에 보는 거야. 그럼 100분 안에 28개 비킬러, 준킬러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2개 킬러 문제를 맞추는데 그걸 맞추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지. 해설 강의 할 때도 한 문제 푸는데 막 20분 걸리는데 혼자 풀 때 이걸 생각해가지고 막 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니.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해. 시간. 이걸 놓치면 안 돼.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 그럼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21, 30뺀, 29, 30뺀 나머지 28개 문항을 빠르고 완벽하고 확실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생한 게 128 불꽃 모의고사다. 선생님 6월 모의평가 때 킬러가 조금 쉬워지고 비킬러, 준킬러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던데요. 그래. 근데 그 9월 모평 또 가봐야 될 얘기고 일단 지금 6평 그렇게 나온 거 맞는데 그럼 물어볼게. 그러면 킬러 그래 좀 쉬워졌대. 아, 선생님 그래도 맞출 수 있대요. 좋아. 그래 그럼 킬러도 맞출 수 있어. 좋아. 그러면 킬러가 좀 쉬워지고 비킬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뀐 건 아니잖아. 준킬러가 더 어려워지고 킬러가 더 쉬워진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래도 킬러는 킬러야. 아마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번 6월 모평에서 킬러가 쉬워졌다라는 얘기를 공감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야. 뭐 난 그냥 어렵던데. 이런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걸 사실은. 좀 쉬워졌다는데 뭐가 쉬워졌다는 거야. 난 그냥 어려운데. 여러분 킬러를 맞추려면 나머지가 빨리 풀려야 된다고. 제발 이걸 놓치지 마. 선생님은 비킬러만 공부해. 킬러 버려. 이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언제 비킬러만 풀고 킬러 버려 이랬냐. 난 그러니 말한 적 없어. 그 뜻이 아니고 킬러도 맞추려면 비킬러 준킬러가 완벽하게 자기 있게 돼야 된다고. 이걸 놓치면 안 돼. 그걸 완벽하게 학습해 주기 위해 탄생한 모의고사가 128 불꽃 모의고사라고. 알겠어? 예. 네. 요거 시즌 1 10회, 시즌 2 10회에서 20회야 총 20회. 뭐 20회 정도면 여러분들이 비킬러 준킬러를 완벽하게 맞추는 충분한 연습이 될 겁니다. 충분한 연습이 될 거야. 진짜 이거 하면 돼.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60만 수험생 모두다. 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일단 시작은 이걸로 하자고. 시작은 목표가 100점이 되더라도 이거 해야 돼. 내 목표가 2등급이에요. 아 그럼 이것만 해. 그렇지 않아? 아 그런 사람은 진짜로 그냥 킬러 안 볼 거야.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냐. 그렇죠? 아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할 거. 알았죠? 아, 다 하게 될 거야. 지금 다 할 것 같아. 뭐 지금 뭐 어머. 예? 아주 그냥 128 불꽃 모의고사 물결이에요. 알았어요? 예. 감사해요. 더 열심히 촬영할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더 열심히 잘 준비할게. 지금 강의도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잘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해설 강의도 아주 꼼꼼하게 잘 아주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잘 따라오시면 된다.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불꽃치기 파이널. 여러분 솔직히 선생님은 아직도 선생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모의고사만 집중해가지고 파이널로 가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그래서 작년까지는 선생님 솔직히 모의고사 안 했거든. 그리고 막 야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자기가 공부한 걸 정리하는 거야 라고 내가 계속 떠들었는데 애들이 다 모의고사를 원하니 이게 이제 탄생했고 이거 맞아. 이거 잘 탄생한 것 같아. 이거 대박이야. 알았어? 그런데 얘랑 함께 반드시 병행하셔야 되는 게 총정리다. 이름은 불꽃 찍기 파이널인데 여기서 제가 뭘 해드리는 거냐면 얘는 말 그대로 최종 점검이야. 최종 점검. 모든 것들을 최종 점검. 한마디로 총정리해 줄 거야. 총정리. 총정리. 총정리해 줄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를 탁 압축해서 딱 정리해 주는 게 이거야. 알았어? 탁 압축해서 정리해 주는 게 얘야. 오케이? 얘가 걔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마지막에 갈수록 계속 뭐 할까? 공부한 걸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면서 그거를 압축시켜 나가. 써머리 한단 말이야, 써머리. 써머리란 말 들어봤어? 옛날에는 되게 많이 하던 얘기인데 요즘 많이 좀 안 하대. 단권화 작업을 한다고, 단권화 작업. 단권화 시키고 써머리 한다고. 하나로 만들어 간다고. 그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야. 수능 날 딱 한 장 들고 가는 거야. 국어 한 장, 수학 한 장, 영어 한 장, 탐구 한 장. 딱 쉬는 시간에 볼 거 한 장.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 수능 날 가방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막 가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야. 어? 공부 잘하는 애는 가방이 가벼워, 수능 날. 딱 요거만 들고 가. 딱 이거다. 딱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볼 거. 딱. 알겠어? 그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 단권화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 그 작업을 도와드리는 게 불꽃이 있게 파이너. 명불허전의 강자. 근데 요즘에 자꾸 모의고사가 너무 막 많이 판치고 나오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막판에 가면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 내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보면 한 이맘때는 아니야. 한 9월달쯤 가자마자 갑자기 뭐 좋다는 모의고사를 다 구매해.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쌤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회씩 볼 거예요. 하루에 두 회씩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계속 봐. 보고 틀리고 좌절하고. 그다음 뭐 해설 강의 들어. 그럼 해설 강의에서 뭐 해주니 주로? 그럼 20분, 30분 풀어주지 뭐. 그런 거 풀어주는 거 필기하고. 아 그렇구나. 꾸덕꾸덕. 그걸 계속해. 더 웃기는 건 자기가 앞에서 공부했던 2월달, 3월달, 또 여름방학 때 했던 이런 것들. 이거 다 저기 처박아 놔. 꺼내보지도 않아. 그리고 모의고사를 계속 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정리한대.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이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죠. 공부는 자기가 했던 걸 다 꺼내서 정리를 해야지. 그치? 이거 다 정리해야지. 이걸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도와주겠다고. 알았어? 이것도 60만 수험생 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뭐라 할까나. 알았어? 다 봐.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자신 있어. 이 강의가 좋다라는 건 아마 선배들한테 좀 들어본 사람한테 물어봐. 이건 뭐 그냥 어머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강자야. 진짜 사랑하는 강자. 알았어요? 예. 아우 이거 너무 좋다. 알겠니? 요거. 여기까지. 여기서 완벽하게 다. 여기다가 제가 개념도 압축해서 정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기출도 압축해서 예상 문제까지 또 킬러 접근법까지 다 설명할 거야. 정말 다 설명해 줄 거야. 엄청 빠르고 확실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하시면 돼. 오케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마 이제 유형별로 좀 빨리 쭉 정리해 주는 거를 한 10월달쯤 돼서 그냥 특강 형식으로 뭐 제목은 이것만은 하고 가자 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유형별로 자 요런 주제는 요렇게 접근하고 요런 거 그치? 그런 식으로 요거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서 여러분한테 서비스 강좌로 특강 형식으로 10월달쯤에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필수 강좌까지는 아니고 알았지?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요 강의까지 아마 9월 말쯤 되면 중순이면 아마 이게 다 끝날 거거든.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계속 치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좀 해줄 생각이에요. 알았죠? 이건 계획이야 요거는. 자 여름방학 때 선생님 커리큘럼이에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 잘 볼 거야. 알았어? 잘 볼 거야.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수학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무슨 강의를 어떻게 들었네, 뭐 많이 들었네. 야, 수학을 강의를 많이 들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그거 어딨냐? 사실. 그렇지 않니? 수학은 자기가 많이 풀고, 느끼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성적 엄청 많이 오른다. 오케이?
열심히 하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남겨요. 알았죠? 게시판에 남기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또 상담해 줄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